사람의 힘만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달리는 자전거. 매연으로 가득한 도심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전거다. 자전거는 느림의 미학을 상징하지. 이것도 하나의 자기 목표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순천에는 지금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이유는 바로 자전거 면허증 시험 때문이라는데, 시민들의 고군분투 자전거 면허증 취득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전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곳은 순천의 자전거 문화센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이곳. 인기가 실로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근데 대체 다들 무슨 일로다가 이곳까지 행차하셨어요? 오늘은 자전거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배워서 오늘은 시험 본다고 해서 나왔어요. 자전거 탈 길이 많더라고요, 순천에. 그런데 네, 운동 겸 자전거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가 교육장이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여기 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치솟는 인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그동안 시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해온 이곳에선 오늘 그 교육을 바탕으로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이 열린단다. 초급과 중급 과정을 각각 8일씩 총 16시간을 수료해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은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 자전거 운전면허 그 정책은 자전거 시민교실 그 수료자 중에 성취감을 좀 북돋아 드리고 또 자긍심을 거치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오늘 약 57명이 접수돼가지고 현재 계속 그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긴장되는 필기시험의 시간이 시작됐다. 나름 열공한다고는 했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머릿속은 백지 상태. 아는 문제요? 아, 깜깜해 그런데. 문제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시험관은 다소 동떨어져 살아왔던 만큼 시험지를 받아든 이 순간 긴장되는 것은 당연지사. 긴가 민가 헷갈리는 문제 탓에 당최 알던 것도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출제된 시험 문제는 총 20문항. 70점 이상만이 필기시험 통과의 주인공이 된다. 네, 필기시험은 잘 봤습니다.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아? 뭐 한두 개 틀릴 것 같은데요. 공부하는 대로 나왔던데요. 이래치고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어려웠습니다.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점수는요? 예상 점수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 한 70점? 필기시험을 마치자마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실기시험. 자전거를 잡는 것에도 다 방법이 있다는 건 시민교실 수료자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복장부터 제대로 착용해야지만 실기시험 준비 완료! 일단은 가슴은 떨리고요. 그래도 날씨가 춘 만큼 상쾌합니다. 사정상 22점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한 22 쉬었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도 좀 왠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실기시험. 자전거 면허라고 우습게 봤다가는 아니돼요.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되는 자전거 실기시험은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코스 속에서도 자전거 운행에 대한 모든 에티켓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란다. 중심을 잘 잡고 자전거의 그 지금 선에 노란 지금 볼대 안 있습니까? 그 선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타는 것은 안전성을 이렇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안전운행.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 역시 날카로운 감독관들의 평가 속에서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최종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요. 즐겁고 행복해요. 신나요. 정규 시간에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도 나와서 부족한 점을 많이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 용품점 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증 소지하신 분이 용품점 4개소에 가면은 다른 용품점보다 좀 저렴하게 자전거 관련된 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면허증을 획득한 당신이라면 누려라! 자전거 면허증이 주는 혜택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자전거 면허증 취득자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꿈의 장소.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탐난다 탐이다. 이거 아담하니 잘 나왔네요. 자전거를 이제 시민 무료 교실에서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이제 거기서 쭉 온누리 자전거로 타다가 이제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전거 하나 이제 구입하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예, 예. 여기 면허증. 아이고, 예. 아이고. 그리고 당당히 내미는 이것이 바로 자전거 면허증. 이 자전거 면허증만 있다면 자전거와 자전거 관련 용품들의 가격은 한결 저렴해진다고 하니 이왕 내 친김에 자전거를 구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사실은 자전거에 따라 혹은 관련 용품들에 따라 할인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면허증 따고 하신 분에 한해서 좀 특혜를 드리고자 이제 저 이번에 지금 같이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 한해서 면허증 가지고 이제 오시면 우리가 그냥 15% 정도를 이렇게 저 우리가 그 용품이나 이 자전거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 좀 할인해가지고 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도 더욱 현명하고 똑똑하게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생태도시 순천이 자전거의 도시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더불어서 학교 학생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약 그 한 상반기 두 개 교, 하반기 두 개 교가 한 네 개 정도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더욱 건강하게 자전거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민 자전거 교실에서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또 자신감을 찾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건전한 자전거 문화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전거 면허증 한번 타!